지금 판사 출신이시고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인권위원회 변호사 회장님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12기 저희 동문이시고요. 성함은 김태훈 전임 총동문 회장님 한번 모시고 마지막으로 격려사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니 안 모실래 안 모실 수가 없어요. 아까 제 눈치를 딱 보면서 레이저를 탁 쏘면서 나 격려사 하게끔 해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광희중학교 청동문 2019년 송년회를 이렇게 갖게 되고요. 이 자리에 제가 그동안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이해 이덕희 선배님 항상 우리 모교를 걱정하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 학교에 대해서 아주 큰 중학교에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해 송균표 선생님 항상 마음을 써주십니다. 제가 총동문회장을 맡은 지도 오래됐습니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시골 학교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중학교 동문회를 이와 같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될까? 저는 그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것은 너무나도 어렸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잘 없고 철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정도면 어느 정도 피눈물 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상당히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광희중학교가 고등학교가 없다는, 광희 고등학교가 없다는 그러한 단면으로서 더 독자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학기수를 하고 계속해서 관련을 갖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편하지가 않습니다. 잘하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광희중학교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대로 진실과 정의를 따라서 간다면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교훈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훈이 보니까 우리 전국 구교관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작사자가 좀 잘못돼서 윤기중이가 아니라 윤길중 선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적인 동요작가예요. 윤길중 선생님이 작사를 하시고 작곡은 바로 우리 모교 선생님, 박규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바로 지금 이제 신교과도 있으려면 조교과가 말하듯이 항상 성동의 별이 된다. 그날 밤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 동문들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광희중학교 선생님까지도 오시고 교장 선생님 오시고 이렇게 성대하게 총동문을 갖게 되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